임순재 소장님,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네.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뭐 12월 달인 봄에 이제 연방 결산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가지시는데요. 아마 보통 이제 그 찬바람이 불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다라고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주가 지수가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한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연말을 한 2주 정도 남겨놨기 때문에 일단 고배당 관련 쪽 종목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지금 이제 고배당 관련 쪽은 이제 뭐 은행이나 이제 손보 쪽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예상 배당률이 나온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 올해 한 7.5%,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6.8%, 하나금융도 한 6.5% 이렇게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고배당 관련 주들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때 아마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그와 관련돼서 관심 주류는 이제 우리금융지주를 갖고 나왔습니다.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금융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었던 지분의 9.33%를 매각을 했습니다. 그럼으로써 이제 23년 만에 지금 민영화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민영화를 하다 보니 기존에는 지금 뭐 증권이나 보험 같은 이제 금융 계열사가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민영화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금융 기관에 대한 M&A를 추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.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관련된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올해 이제 배당 예상 수익률도 한 6.8%로 이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도 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2,500, 오늘 전일 이제 13,000원대에서 끝났는데요. 뭐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목표 가격은 14,000원, 손절은 11,500원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고배당 관련주로 우리 금융 지주 분석을 해 주셨고요. 목표가 14,000원, 손절가 11,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. 네. 자,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성장이 가능하다. 이런 뭐 분석들이 많은데 네. 지금 사도 될까요? 네,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 쪽에서 성장주의 조정은 2차 전지는 뭐 거의 앞으로 예견된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 매수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. 이 회사는 식품 포장용 랩도 한 매출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전자재료용 테이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. 그러다 보니까 전자 소재용 테이프 매출이 늘어나면서 회사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그리고 또 변화가 어떤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어떤 화학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원가 구조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입되는 어떤 재료비도 떨어지게 되겠죠. 그에 따라서 좀 더 어떤 기대감은 원가가 좋아지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3분기까지 누적 매출 한 27% 증가한 1,100억대, 영업이익이 50% 증가한 16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구조가 여전히 성장으로 가져간다는 관점 쪽에서의 동향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선행 PR 17배 정도쯤 되는데 2차 전지 밸류를 보고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어느 정도 내년까지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의 기대감은 높다는 쪽에서 매수가는 한 7만 7천 원대 정도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10만 원대, 손절가는 7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조정을 받은 2차 전지 중에서 테이펙스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